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냄새가 가장 적게 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무에게서도 땀 냄새가 나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땀 냄새가 심한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조금 다른가 봅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경우엔 자신에게 나는 특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생기는 심한 냄새인 암내를 동반하기 때문에 땀 냄새를 제거하는 데오드란트를 필수로 쓸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땀 냄새가 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리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각종 냄새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겐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암내의 원인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분포된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 땀샘에선 지방산이 함유된 땀이 분비되며 시간이 지나 지방산들이 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특유의 악취가 풍겨나게 되는 것인데 왜 한국인들은 이런 암내가 안 난다는 것일까요? 실제로 한국인들에게 땀냄새 혹은 특유의 몸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사람의 체취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람의 몸냄새는 16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인 ABCC11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G타입과 A타입으로 나뉘는데 G타입의 유전자 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귀지가 젖은 형태로 나오고 아포크린 땀샘이 많아 몸에서 나는 냄새가 강하며 반대로 A타입의 유전자를 많이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마른 귀지와 함께 아포크린 땀샘이 적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흑인과 백인들은 G타입의 유전자를 많이 지니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은 A타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 한국인들에게선 몸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월한 조상님들의 유전자가 보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슬픈 저주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시아인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향신료, 고수에서 비누 맛이 나는 유전자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전자에서 나오는 인종 간의 특징은 우월함의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